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를 당하자 조금 그래프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. 아마 제 생각에는 AI 참고들은 여기를 들고 이 들어가는 것과 이 공격을 맛보기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? 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젖히는 자리를 당해서는 공격이 좀덜 강력해지는 건가요? 네, 아무래도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이백 모양 자체가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. 아, 그거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. 뭐 흙이 받아준다고 하면 여전히 백이 연결은 안 되거든요. 네. 아, 근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. 이곳을 들어가서 그래프가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. 여기를 둘때 지금 일단은 이 자리가 두텁거든요. 근데 여기가요. 지금 뭐 이것도 있는데? 이렇게 웅크리는 것도 이건 있게 되면 여기를 젖혀서 이제는 폐가 되고요. 아, 이 자리가 있네요, 또. 이렇게 되게 되면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를 나와서요. 지금 안 뒀는데요. 끊게 되면 이곳을 이어야 될 때, 어? 여기 찝으면 오히려 흙이 잡히죠? 지금 이수가 있었어요. 네. 지금 그래프가 다시 흙 쪽으로 많이 갔죠? 이 지금 교환은 이유가 그거예요. 지금 여기를 인공지능이 얘기했습니다. 지금 박정환 구단은요, 이수를 아예 생각을, 아, 모르겠어요. 이수가 있는데 이곳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막고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 건지, 아니면 빈 삼각을 놓친 건지. 네. 근데 이빈 삼각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. 놀랐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이게 좀 만족할 만한 그림이다라고 AI가 얘기를 하는데요. 네, 여기가요, 이제 막고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건 뭐 나중에 끝내기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흙의 집이 한만 11집에 12집이 났어요. 네. 뒤에서 뭐이 정도면 그래도 꽤큰 소득을 올렸고요. 전체적인 형세를 보시면 100에 이곳이 10집이고 10집입니다. 20집에 이곳은 한 25집 보면 45집에 약정갑니다. 흙은 이곳이 11집 정도였고,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15집 정도, 그럼 26집이죠. 뭐 30, 한 40집 정도 확정가입니다. 그러면 확정가 면으로 봤을 때는 100이 물론 반면으로도 좋은 형세지만 여기가 지금 못 살아있거든요. 미생이고요. 그리고 흙이 이런 데를 먼저 왔을 때도 불어나는 것이 있죠. 여기를 왔을 때도 불어나죠.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 정도의 반면승부 집 차이라면 흙이 조금 더 두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백이 굉장히 좀 얇고 이 얇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당할 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. 집균형이 오히려 이 정도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겁니다. 이 네. 얇음에서 반면 5집 정도면 오히려 백이 좀 두기 어렵습니다. 빈 삼각은 다시 봐도 정말 네. 어려운 자리예요.